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남북교류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립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6월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가 통합 관리토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1분입니다.